자꾸 좀 안 좋은 이미지들이 많아. 여기요? 어. 왜요? 방송용이 아니야? 방송용이 아니에요? 방송용이니까 상관없어. 뭐 그런 거 남녀간에 그런 거 아니야? 맞아. 정분? 왜냐면 데이트하기 좋아서. 그치. 데이트 코스 딱이지. 아니 근데 그 훈련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얘기라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아저씨 아줌마들 한 4, 5, 50대? 왜냐면 여자들이 50대. 오기에 좋은 산이라 내가 볼 때는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 남자들보다는 여성적, 그러니까 예술 좋아하는, 그러니까 미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무조건 좋아할 거야. 제가 미술을 좋아하고 예술을 사랑하는데 여기는 좀 이거는 약간 명언인데 이거 꽃 보세요. 아 이거 보세요. 하,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조경이. 이게 봐 풀도 달라 종류가 다섯 종류가 붙어 있어 이파리가 여섯 개네 이렇게 다른 이거 이렇게까지 분석한 사람이 있어? 분석이 아니라 눈 이게 이거 봐 여기 심은 것도 이게 달라 이거 달라 이게 다 이게 와꾸가 짜진 거라고 그냥 대충된 게 아니라고 조경님 야생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이렇게 딱 이거 봐 이건 뭐야 갑자기 이런 나무가 나타나 와 그러니까 이게 산이 아름다운 거야 이게 자연적인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심은 것도 봐봐 이거 봐 여기 또 달라 여기랑 달라 전혀 달라 이거는 다 그 되게 그 뭐야 계획적으로 제대로 한 거라고 예술 하시는 분하고 상의해서 예술성 있는 사람이 한 거야 이거 아예 형님 나무 각도도요 이거 소나무 있다가 갑자기 단풍나무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자연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거든 이것도 뭐야 갑자기 이거 왜 나오냐고 나 이거 보면 깜짝 놀랐네 이 향나무인가 뭐야 이거 이런 게 왜 나오냐 이 나무가 왜 나와 기가 막히지 냄새나요? 이게 잔 뭔 나무지? 이게 아니야 이게 주목이라는 거야 살아천년 주어천년 살아천년 주어천년 알아? 형이야 형 얘기하잖아 살아천년 주어천년 아니야 몰라요 그거 살아서 천년을 사는 나무고 죽어서 천년 동안 천년을 간다는 나무야 나무가 죽잖아 가구로 써서 천년 동안 가구에 쓰임새도 한다는 나무야 썩지 않거든 소나무는 보통 500년이나 뭐 그 정도는 썩어버린단 말이야 가구로 만들어도 네. 죽은 나무 소나무 가구로 만들어도 네. 500년이나 그 정도는 썩어버린단 말이야 근데 저거는 천년을 안 돼 살아서 천년 동안 사람들한테 공기를 나쁜 공기를 정화를 시켜주고 자기 쓰임새를 다해서 죽어가가지고서 사람들한테 나무 가구로 쓰여가지고서 아니면 목재로 쓰여가지고서 천년을 간다는 거 그래서 살아 천년 죽어 천년 보통 저런 거는 그 대감님집 있지 대감님집 네. 대감님집 들어가면 이쁘게 저런 나무들이 막 그 장수의 그것도 성기인데 맞아 이거 나와 엄청 좋지 이거는 약간 이국적인 느낌 드네 이거 뭐야 그렇지 와 피톤치드 막 피톤 막 피톤치드 여기 들어가 있으면 너 코 뚫리네 갑자기 코지 코 막힌 거 그런 거 다 뚫려 나무 둘레 좀 보세요 나무 둘레 봐라 넌 나무둘레가 네 허리 둘레보다 더 크다 아니 내 몸통보다 더 두 배인 것 같아 이러니까 마음에서 그냥 살균 물질이 확 나오는 거거든 피톤치드 살균 물질? 응 무슨 살균 물질? 항암 물질 항암 물질? 응 원래 나무들에서 다 살균 물질 나와요 자기 보호하려고 살아있는 나무 껍질에서 다 독성도 있지 나무들이 자기 방어하려고 저 개구리 죽었다 네? 저 개구리 죽었다 보여? 깨구리 죽은 거 흰색 아 있다 물고기 들어온다 네 물고기 보여요 이게 산 이렇게 오는 게 좋은데 와 거기 방구석에 있으니까 머리까지 멍청해지는 게 이런 거를 상호가 막혀 넓은 시야가 그래 너 내가
위에 음이온 나오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 물이 낙하하면서 튕기면서 물방울이 확 퍼지면서 음이온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음이온이 노화 방지. 녹순새를 여기 놔두면은 녹이 없어져요. 진짜 미신이 아니고 음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음이온 분수를 방에다 놔둔 사람 있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떨어지고 이게 물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겠죠. 음이온이 나오고. 그거는 방에 이런 가습기 작용을 해서 그게 나는 건 아니고? 가습기하고 다르고 습기가 아니고 음이온이라고 있어. 음이온이라고 아니, 검색하면은 음이온이 뭐 제습기를 제습기 간다. 해충이야. 음이온은 한마디로 해충이에요. 젊어지는 거. 영, 영. 올드가 영어로 바뀌는 거. 기적의 이온이지. 기적의 어떤 물질이지. 그래서 막 이게 말라 비틀어진 만약에 찌그러진 상황이 있다. 음이온 앞에 놔두면 탱탱해. 여자 얼굴 피부가 쭈글쭈글하다. 음이온 맞으면은 피부가 탁 탱탱해지죠. 머리가 흰머리다. 음이온 계속 쬐면 검머리가 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쉽게 비유하면은. 근데 그게 이제 미비하기 때문에 잘 알게. 빠졌다. 대머리다. 그러니까 대머리하고 상관없어. 젊은 거랑 늙은 거 그거지. 그럼 거기다 딱 놔두면은 머리가 나겠네. 그럼 머리 나는 거랑 늙은 젊은 거랑 그렇게 관계는 있지만은 직접적인 건 아니잖아요. 흰 머리나 검은 머리. 직접적인 거지. 아무튼 그러니까 모발이 그 얇아진 건데 두꺼워진다. 두꺼운 머리가 두꺼운 모발이 다시 난다. 그게 그 얘기네. 네, 그걸로 하면 맞지. 그 말을 하면 맞지. 그래서 나는 옛날에 분수 같은 거를 만들까 생각했었어. 음이온이 좋기 때문에. 지금도 음이온에 대해서 되게 그 장황하게 서로 과장되게 약간 과장되게 얘기하면서 많이 팔잖아요 물건 같은 거. 너도 그래서 전사꾼 하면은 사기 혼대기 딱 좋은 기적이야. 아니 나는 이게 전사 잘하게 생겼잖아. 아니 전사 잘하지. 잘하지. 잘하는데 이거는 잘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거 또 재밌어요 이런 거 하는 거를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단풍이 이렇게 자라? 이게 크지가 않아 이파리가. 그래서 더 이쁜 거 같아. 맞죠? 여기 먼지 냄새 나냐? 먼지 담배 맛이 나냐? 담배 냄새 나간다고? 네? 담배 냄새 나간다. 네, 연기 냄새 같은 거. 연기 냄새? 탔네? 저거 우리 할 필요 없잖아. 네? 저거 아예 할 필요 없어. 네? 뭘 한 게 없는데 그냥 올라갔다 여기. 나는 그런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기른 게 없는데 오늘 넘어진 것도 없어. 와, 파울러스가 이제 안 오네. 파울러스 오면 방치하는 재미가 있는데. 파울러스는 거의 오징어 안주라고 해야 되나? 오면은 계속 방치, 계속 들어, 집요하게 들어오지. 아무리 괴롭혀도. 근데 원래 강태당하면은 기분 확 나쁘지 솔직히. 그러니까. 그냥 장난으로 칠 강태해도 기분이 확. 그럼 그래서 있잖아 저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지방선 아니면은 아무리 그 저 열혈이 있든 매니저들 함부로 강태하는 거 아니야. 혹시 그 광장 허락 맞고 그러고 나서 강태를 하는 거야. 지가 뭔데 씨 마음대로 막 강태를 해. 히말라야님이 내 강태했었어. 배추님도 강태하고 막 갑자기 술 취했는지 막 강태했어. 그래서 요미가 울분 터뜨리면서 뭐 하는 거냐고. 니를 강태했다고? 아니 나 말고 네이버 시청자들. 배추님도 강태하고 막 누가? 히말라야.
왜? 춤을 많이 나한테도 막 멍청한 놈 이렇게 하고 몰라요 바보 같은 한심한 놈 왜냐면은 그건 좀 아니다 그게 아니라 히말라야님이 나를 나는 아무리 술 많이 먹고 그래도 나는 풍 풍 쏴주고 그게 응원해 주는 거지 험한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야 힘내라고 응원해 주고 씨 그게 아니라 야 내가 아니, 요즘 시청자가 돈이 없어서 나한테 억울했으니까 억울했으니까 막 누가 막 돈 자랑했어 신경아 나 뭐 어디서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렇게 했다니까는 갑자기 그 형님이 화를 내더라고 야 이 새끼야 남자 새끼가 뭐 그러면서 풍선도 안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를 뭐 도와준 건데 약간 이상하게 좀 오버했지 그런 식으로 약간 갑자기 화를 냈어 근데 그리고 자기도 한탄하던데 나 요즘 장사도 안 돼 사업도 잘 안 되는데 그 막 이러면서 그 어떤 사람은 유튜브 뭐 해갖고 뭐 구독자 몇 명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욕하던데 이 새끼야 잘났냐? 어 그런 적 있긴 있었어 근데 뭐 그 형님 계속 그러는 게 아니고 그때는 좀 나도 당황했는데 요미가 막 화내더라 왜? 돈 많은 게 걔가 아닌 거야 다가 아닌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욕하지 마시죠 뭐 요미가 막 되게 남자 같은 거야 아 요미 씨 대단해 성격이 되게 화끈해 화끈할 때는 안고 뒤끝이 없어 걔는 내가 봤을 때 있어 아 난 꽃갈비 진짜 보고 싶어 아 씨 꽃갈비 온대요 강릉 온대요 얘는 맛있는 거 좀 사줘야 되는데 어떻게 꽃갈비 라면 먹는데 안 돼 라면 먹으면 라면 먹이 형 만나서 라면 먹고 싶대 안 돼 라면 먹으면 안 돼 얘는 밥 먹여야 돼 허거 먹일까 허거 어 허거 차라리 허거 면 먹일까 어. 허거를 대림 가서 허거 먹을까 형님 동네 가서 거기 먹을 때 있어 지금 늦었나 지금에 어 늦었지 지금에 가서 그걸 먹자고 허거 아니야? 됐어. 그건 아니야. 아니요. 아니면 형 집에 가기도 편하고. 아니 그래도 그건 아니야. 그 다음에. 대림에 뭐 먹을 거 많아요? 거기 고기말 말고 뭐 어디가 있더라고? 아무래도 그 신도림 쪽에는 뒤쪽에 네. 그 대림만한 그 먹거리촌이 너네 집만한 너네 집처럼 그런 먹거리촌이 형성돼 있어. 신도림역 뒤쪽에. 근데 형님 그때 뭐야? 그 신천? 신천 가도 뭐 신천은 거기는 그 유흥하고 아니 형님 신천 가서 그 먹을 거 내가 아는 데 있다는데 못 찾았잖아 못 찾은 거지 너무 많아 변했지 어, 변해가지고 너무 많았지 거기 이제 가게들이 요즘 자영업자들이 금방 또 문 닫고 또 새로 바뀌잖아 제일 뭐 아니 거기는 저기 있어서 그 고정 팬들이 있어서 LG 고정 팬들이 대대로 내려오던 그런 집들이라 없어지진 않아. 주인이 바뀔 수는 있겠지. 하지만 없어지지는 않아. 내가 못 찾은 거야. 술도 많이 취했지. 맥주를 많이 먹고, 막걸리 먹고. 누가? 형님. 그때 축구 야구 볼 때 막걸리 먹고, 맥주도 먹고, 술 많이 취했어. 그때. 니랑 같이 갔는데? 어, 소고기 먹으러 왔을 때. 소고기 먹으러 왔을 때? 응. 아, 그걸 먹고 난 이후였잖아. 아닌데? 그 전에 이미 맥주 먹고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어디서 지금 시주 어 빨리 야 자 에이프님하고 꽃가루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왜 나는 그거 없으면은 그냥 깨우기 한 개랑 이거 반야신 거 다섯 개 이것만 하고 하루에 푹 20개도 받아 진짜 그래 시청자도 없고 클럽 댄스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 신기하더라고요 뭐 어디 뭐 먹을 데 있어요? 응? 뭘 하시는데? 야 뭐라 신기하다 지금 찾고 있잖아 나도 은혜야 네. 나도 찾고 있지 않니? 자 핸드폰 줄 테니 오늘 네가 찾아 아니 검색이 어떻게 되는지 맛집 사기가 많잖아 맛집이라고 검색하면 그냥 광고가 많지 운동? 와, 어플이? 어플이야? 완전 이거는
오프리 안 내린 거야. 웹 설치한 거구나. 이거 같이 프로그램 웹 소프트웨어 설치한 거. 되게 학생들 같네. 내 스타일 같네. 되게. 대학생이네. 아, 멋있는데. 지금 올라서 언제 오냐? 대학생 같은데? 대학생. 대학생이 이렇게 어려 보여? 나 늙었구나, 이거. 대학생 보고서 애기처럼 보이는데. 그냥 애기처럼 보이는데? 너무 멋있던데. 청계산 좋지, 같구나. 자, 음식점 눌러. 음식 눌러, 이 새끼야. 아, 이거, 그걸로. 자, 나오지, 좀. 찾아, 이제, 씨. 찾아. 가서 얘기해. 한 잔 찍어줄까요? 간다. 근데 조선면허 어떻습니까? 조선면허 탕도 있고 가자 거기잖아. 네. 드론 입고 있던 거 그거잖아. 와, 주소 갖고 있었던 거 그거잖아. 와, 좀. 와, 진짜 이씨. 이거 보니까 더 배고프다. 미치겠다. 와, 배고파 죽겠다. 이거 왜 이러지? 죽겠다. 아, 배고파. 너무 죽겠다. 이거 뭐야? 아, 뭔데? 모르겠어. 화장실 아니야? 아, 왜 이렇게 아, 나 화장실 좀 갔다 와. 여기 화장실 갔다 와. 어딘데? 배터리 있어? 여기 있잖아. 없어. 청사 진짜 한대 줘봐. 그럴 수 없고. 여기 그냥 식당 가서 화장실 어디 가면 친절해요, 다. 네. 여기 그 부신이 아니라 서로 경쟁이기 때문에. 근데 저 막을 수 없고는 진짜 100% 오늘 요즘 거의 있잖아 형한테 한두 대 저 막을 뭐 급해요? 빨리 갔다 오세요. 아니 아니야. 아 급해. 근데 여기 사람 많은 데가 맛있는데 네가 찾아. 오늘 네가 내 거니까 네가 찾아. 그러면은 제육상은 저거 맛있거든. 어떤 거? 우리 저거는 거기서 먹었던데 거기서 먹을까? 도토리 우유. 도토리 우유 시키지 말고 오늘은 그냥 아니 밥. 똑같은 데랑 가. 똑같은 데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지금 갈 데가 없어. 지금 헤매니까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기 어떠냐? 여기 내려가면 아까 있던데. 조선면허 그 아니 거기 앞에 조선면허 못 파는데 건너편에 조선면허 건너편에 제육도부터 있고 있었잖아. 기억나지? 거기 가면 오산불고기도 있구나. 거기 가서 밥 먹어. 거기 입구에 들어온 바 입구에 거기 있었잖아. 아, 다음에 모자씨 바꿔야지. 아 진짜 덥죠? 나는 어쨌든 더 더운 것 같아. 나도 그 모자 일부러 안 쓰기 다행이다. 아, 많이 더울 것 같아. 다음 청계산 올 때는 이거 등산화도 벗어야 돼. 아, 등산화 필요 없지 저는. 관악산이나 옷을 좀 갖춰 입고 오지. 아, 관악산 진짜 험해. 내 동생도 인정하더라. 관악산은 위험하다. 되게 험하다. 우리 샀던 거 다 먹었나? 물 두 개 샀고, 오이 샀고. 오이 다 먹었어. 오이 하나 있을걸요? 다 먹었나? 다섯 개 샀는데 두 개씩 먹고, 아, 하나 먹었다. 이런 게 있네. 진짜. 우리 차. 여기 뭐야? 밥도둑 없어. 눈은 아니야. 밥을 먹어. 밥을. 눈은 알았어.
어, 이거 에디야 이쁜데? 그래. 여자 거 이쁘다. 빨간색. 소형 배낭도 37,000원. 아, 돈 많으면 뭐 쇼핑도 하고 괜찮네. 재밌네. 뭐 밥도 먹고. 등산도 굉장히 좋은 취미네요. 일단 밖에 나오고 굉장히 좋은 취미인데? 건전하고. 네? 어휴, 가봅니다. 나 인터넷 쇼핑한다는 안 가봅니다. 좀 혼나 생각했다 나름이야. 조금 더 불건전한 거면 존나 불건전해. 어떤 그거든. 너무 타기 싫은 거야? 엄청 뭐야? 여기 있었는데? 아, 여기 바로 여기 터널 지나면 봐봐. 터널 지나면 저기 뭔가 하네. 여기는 이제 갈비탕하고 냉면. 그거 먹어도 돼.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고. 다른 거 먹고 싶으면 직접 앞에 터널 지나면. 여기는 다음에 한번 먹자. 네. 여기 줄 서 있는 거 봐서는 여기는 꼭 한번 먹어야 될 때는 맞아. 꼬마비빔밥? 근데 여기 사람이 많아가지고서 그 음식 그 식당 있잖아. 그때 할 때는 못 먹어. 그러니까 저거 할 때는. 뭐? 점심시간? 어, 점심시간이나. 사람 없을 때 피해서? 못 먹어. 근데 사람 없을 때는. 다음에 한번. 알겠어. 내려올 때. 형님이 안 땡기면은 안 먹어도 되니까 다른 데 또 여기 앞에 있어. 왜냐면 저기 하면은 저기 없거든. 저거는. 막걸리가 없거든. 아, 저거는 내가 볼 때는 다른 체인점도 있을 것 같아. 다른 거. 교선 내려오면. 지금 상가는 상가인데? 비싼 게 아니네. 1,000원, 2,000원이네. 그래, 그렇게 비싼 거. 오, 자두. 자두 먹을까? 아니. 자두 아닌데? 차랑 토마토. 자두가 이거. 자두 땡기죠? 자두 좋아해? 자두 맛있지? 네, 옛날에 우리 외갓집에 자두 나무가 자두 팔았어. 난 자두 먹고 싶은데도 자두 거의 못 사먹었던 것 같아. 자두 비싸잖아. 자두 비싸지. 졸라 비싸. 아, 입이 침 고인다. 여기 막걸리 뭐 있고, 뭐, 여기, 이쪽에. 추어탕도 있어, 나무 추어탕. 형님이 골라요, 형님이. 여기 이제 곤두리 나무국밥, 석쇠 불고기 다 있어. 여기 종류별로 싹 있어. 여기 가고 싶다, 막. 네. 그래서 여기 얘기하더라고. 저 뒤에. 누가요? 너. 아니, 그냥 여기가. 아무튼. 저 뒤에도 있어, 저 뒤에도. 제우. 저 뒤에. 봐서 건너가 볼게. 야, 너 정지 먹어, 나중에. 아니, 지금 안 건너고. 파란 불 때. 방송 중에. 정지 무장이 뭐야? 곤두레 나무, 석쇠 불고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청계면옥? 여기 사람 많네? 뭐야? 분위기가 좋지? 저기. 돼지갈비. 돼지갈비에다가 냉면? 먹어도 되고. 양대창? 네. 뭐야? 맛다요, 흑사골 맛이 건드리죠. 여기 사람 많은데? 여기 맛있는데? 여기 사람 많은데? 잠깐, 문 얼마야? 야, 돼지갈비 12,000원. 생삼겹살 14,000원. 1인분이잖아. 300g이면. 네. 해냉면, 물냉면, 비빔면. 2인분에 혼자 3만원이잖아. 근데 양, 어, 그리고 뭐 냉면도 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삼겹살하고 냉면이네. 아, 근데 한 소머리 국밥 있잖아. 그 국밥 단품이고. 국밥 먹어도 되고. 근데 뭐 국밥은 너무 갈비로 굽기는 부실하지 않아요? 갈비로 굽기는 아 너무한데. 덥죠. 어, 갈비 여기 말고 여기 막 여기는 아까 똑같아. 그 명란하고 거의 비슷해. 그 삼겹살만 추가된 거야. 갈비탕하고 냉면하고 삼겹살만 추가된 거야. 뭐가? 조선면하고 거의 비슷해. 형님이 선택해. 형님이 일단은. 이쪽도 있잖아. 네. 이쪽도 있고. 아. 청담.
여기 불고기 정식이 불고기 1인분 나오고 곤드레 2개 나오고 곤드레가 2개인데 928 비스세트 불고기 정식이 2인 기준인데 36,000원 불고기 정식에서 36,000원 1,000원 깎아주는 거네. 그러니까 그냥 먹으면 37,000원인데 세트로 먹으면 1,000원 깎아주는 거. 불고기 1인분이 2만원이야? 180, 180원? 양 엄청 작고. 호출번호. 그냥, 그러지 말고. 녹두전? 녹두전 싫어하죠? 녹두전 싫어. 그러면 그러지 말고. 차라리 어차피 불고기 정식을 먹자고. 곰돌이 나무밥 두 개. 아니면 곰돌이 나무밥 하나. 육개장 하나? 육개장 하나. 네. 그리고 녹두전 하나. 네, 그렇게. 그렇게 해서. 네. 밥 먹고 가. 근데 좀 부실하지 않나? 나 그렇게 해서. 삼겹살은 아니죠? 삼겹살. 추어탕 먹을까? 형님이 선택해줘. 추어탕도 있고, 뭐 아까 뭐 다 있대네, 저쪽에도. 급하게 좀 하지 말고. 바로 여기 옆이니까. 추어탕도 있고, 저기 아까 뭐 있었지? 추어탕 옆에 뭐 있었지? 추어탕 옆에 뭐 있었지? 추어탕 안 해. 그냥 그러면은. 닭 한 마리? 그건 뭐야? 비세트 불고기 정식. 그거 먹어요. 네. 비세트 불고기 정식. 뭐, 육개장 맛이 없을 것 같은데? 1세트 불고기 1인분하고 1세트 불고기 180g하고 그 다음에 곤돌이 나온 것 두 개 B세트 먹어. B세트 B세트 먹어. 맛있겠지. 맛 없으면 콜? 네, 먹어요. 그냥 먹어요. 맛있다. 네? 자식 좀 싫으면 안 돼. 더울 것 같으면 미리 많이 해. 네, 주무세요. 안쪽에서 방송 좀 해야 되는데 맞는 거. 진짜 여기 있네. 여기서 이렇게 하면 형이 여기서 바닥도 안 좋아요. 어우 턱이 더워요. 더워요. 턱이 작다니까. 형 시켜요. 어때요? 앉아. 아니 안 그러신다고. 사실 주무시는데 이거 먹으면 맛있어요? 선생님?